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민수입니다. 자, 오늘 투기장 12승 해보도록 할게요. 뿅뿅뿅. 자, 제가 지금 골드를 다 썼기 때문에 룬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짜잔! 구매 완료! 오, 마법사 사냥꾼, 악마 사냥꾼이 됐어요. 미션이 있죠. 사자 들어가는 직업? 전부 다 사자가 들어가네요. 자, 다 사가 졸아가는데 악사나 마법사가 좋아 보이죠? 저는 마법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가 굉장히 마법사고 제가 투기장 마법사를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짜잔. 힘센 삽주먹. 변화하는 두루마리? 어? 이거? 란듐? 아, 근데 삽주먹? 이거 쓸 바에는 근데 돌, 아, 근데 좋긴 한데. 이거 하자. 어, 이거는 눈보라. 그죠? 란듐, 이거는 그리고 생각보다 좋아. 아까도 잘 썼어. 너프대도 성소는 이번 판 느낌 오는데? 이번 판 전설 개수, 짝수 두개 가겠습니다. 으아, 전령 까마귀. 빨리 골라. 투수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자, 어? 침투요원 좋아. 요새 비밀 많거든? 자, 비밀 많거든? 요거로 갑시다. 요거 쓰면은 샥 없앨 수 있어. 미션이 없다고? 그냥 혼자 하는 건데? 나 혼자 해보고 싶은 건데? 아, 이거 뭐죠? 요거? 그나마 요거? 주문 폭주나 이런 거 봤을 때? 죄악 질주마 좋아요. 소문의 밝은 굴 아니 제목을 괴물 하지마 얘들아 나 이거 현금 룬석 200개나 쓴 거야. 자 별난 주문 각이사 쓰고요. 해골 이빨 선봉 대원 좋죠. 이거 하나 있으니까. 오케이 봐봐 비교되죠. 점수는 비슷해 보이지만 10코 77 중매 77과 10코 88 속공 88 얘는 게다가 도발이고 얘가 속공이야. 확실히 차이 나죠. 창가 방패인데 얘는 약간 좀 대장간에서 만든 쇠로 된 거라면 얘는 약간 나무 방패 같은 느낌이야. 확실히 좋죠. 염구 굉장히 좋아요. 화염구. 이거 속공. 요걸로 돌숨결 장구를 꺼내오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주문 뽑는 드로우도 좋아. 2코 3일 드로우 좋은데? 이거는 죄악 질주마나 던 아니면 돌숲결 장군 좋은데 좀 하수인 많이 없기 때문에 확률 높거든. 이걸로 가자. 아 이거 난 요게 더 좋은데 뭘로 킬러보다. 요거 복조기보다 전 이게 더 좋아 보여요. 복조기 너무 복조기야. 아 이런 건 아니 이런 건왜 넣어놓는 거야 이런 카드는. 뭔 카드야 이게? 오, 죄악 질주마. 나이사 아까 보니까 각이 잘안 나오더라고. 오케이. 얼어붙은 손길 하나 나왔다. 그나마 지금 메이저 카드가 쓸만한 카드가 돌숨결 한 장, 얼어붙은 손길 한 장, 그리고 성소 한 장. 이렇게 세 장의 전령 까마귀 정도. 오케이. 하나 더. 칼렉 두 장, 칼렉 두 장. 오, 해골이빨 선봉되어. 나왔다! 이번에 투기장 법사의 핵심 카드. 창조술사의 부름이죠? 자, 7코스트 이하 카드는 이거 내고 쪼갤 수 있어. 이중 주문이라 손으로 또 갖고 와. 자, 죄악 질주만 내고 쪼개면 하나 죽이면서 5코스트 두 장. 미쳤죠? 자, 가져갑니다. 미제사건? 요것도 좋은데? 근데 미제사건 워낙 좋죠? 이거 그리고 한장 있지 않나? 신기한 맛을. 없네요. 전령 까마귀. 아 이거 까마귀 전령이. 아 이거 이름 중요해요. 전령 까마귀는 마법사 하수인을 발견하는 갓카드라면 까마귀 전령은 주문을 비교해서 갖고 온기 때문에 별 볼 것 갖고 오면 집니다. 그리고 상대한테 내가 무슨 주문인지도 알려주고 2코스 2야. 전령 까마귀 전령 아니야. 전령 까마귀여야 해. 에 이거 다 서순 중요해요. 자 이건 미로한 내자 갑시다.
아이 참. 어, 이거 절명의 사제. 괜찮죠? 속을 뻔했지? 나도 그래. 어? 이거 좋아. 이거 굉장히 좋아. 이게 5코스트 5파이 속공이라 이거는 한 장 있으니까 이걸로 가죠. 이거는 복족이 하나. 마지막! 불꽃꼬리 전사. 뒷심은 뭐 괜찮아. 쪼개기 있으니까 이걸로 가죠. 자, 요거 한번 해보죠. 덱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왜 안 나쁘냐면 돌숨결 있고 까마귀가 두 장에 창조술사의 물음이 있어서 이거 할만해요. 점수는 한 72에서 3점? 1점? 오케이. 후회 후회. 자, 화장실 다녀와서 이거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재미없게 12승 할게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놀 거 다 놀아드렸으니까 이제 진지하게 12승 갈게요. 굉장히 진지해질 예정. 이 덱으로 가능하냐고? 저는 가능하죠. 상대는 가로시.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후회하게 해드리죠. 아, 얘가 좀 화염 낙인사가 훨씬 좋은데 이거 어디다 쓰냐? 바꿉시다. 사실 쟤는 뽑을 게 너무 없어서 뽑은 거지 좋은 카드는 아니죠. 반가워요. 반가워요? 누가 의술수를 찾아야지. 근데 맞죠? 좋아 정말 좋으니. 와. 실수였군. 철물은 입적이야. 좋고 쿨티란 전도사 이득간 향. 위풍 당당한 수호자 너무 좋죠? 진짜 이건 좀 선 넘었잖아. 은신이 뭐야. 여기다 별불꽃 갖기고 영능 갈기면 되는. 에헤이 참. 아직 때가 아닙니다. 4코 쪼개기? 템포? 이거 내놓기? 이득 교환 한 번 더 하고 쪼개도 됐지? 얘는 하수인 취급이 아니라서 공격력 그대로 있고요. 어서 일해라. 이런 건방진 놈. 검과 방패. 건방진 놈. 정리하지 말자. 다음 턴에 이거 내면서 얼가 버리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봐.
자, 교환비 애매하게. 자, 굉장히 애매하죠. 정말 멋져. 정말 멋져. 자, 드론도 보고 퇴. 상대 덱이 너무 구리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줘. 하나 잡아야 해. 자, 복적이 좋아요. 교환비 나쁘지 않죠? 이거 잡고 이거 쪼개면 어때? 하나 적어야 해. 잠깐만. 아, 잠깐만. 한 장이 안 나오네? 그러면 어쩌죠? 어떻게 하는 거야? 복쪽이 살려. 어, 근데 이러면 어, 이게 맞잖아. 필드 잡으면 되잖아. 천천히 가. 1승 2승 아, 2승이 또 나쁘지 않아. 오케이. 이지. 난 지금 굉장히 진지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진지하기 때문이야. 안두인? 그 상대는 안두인.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후회하게 해드리죠. 쪼개기를 들고 간다? 무겁죠?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좋은 건데 들고 가기엔 좀 애매해요. 오케이. 하이염. 이건 동전 입고 나갑니다. 적이야. 한 발이면 충분하지. 맞다른 길이다. 자, 복조기로 템포 끊기. 범인은 흔적을 남겼군. 별 맞네. 이게 진짜 템포 끊기. 약간만 치유해도 내간답니다. 괜찮아. 여기서 이런 거 먼저 나가는 거 아니야? 필드를 잡고 나가도 늦지 않아? 너무 쉬운데? 뭔 절정이요. 어떻게 심리전 한번 해볼래?
초능력 탐정 나가신다. 여기서 돌숨결 장군 같은 거 나올 수 있거든. 별불꽃 같은 거 주면 좋고 까마귀 안 주면 돼요. 뭘 갖고 갔을까? 궁금한데. 이거를 내고 하려 그러다가 왜 안 내고 했냐면 이거 했다 이거 죽으면 망하니까. 얼른 글로 남겨야지. 쪼개기 뽑아 쪼개기. 정말 멋져. 이건 죽음, 저건 한꺼지. 아 잠깐만요, 요거 심리전 약간 걸만하다잉? 글쎄요. 심리전. 자 과연 그는 맞추면 방풀이야 그러자. 맞추면 방풀이라 그래. 누가 봐도 그렇지. 클린한 유저였어. 왜냐면 내가 이걸 잡아놨기 때문에 어 뭐야 얼어붙은 손길인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아 여기 있고. 야 이게 얼마만이야? 이번 연봉 협상 동결입니다. 우린 검은 사원을 갖다줄 재료를 잘 넣었어.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퇴사하겠다고? 특수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잡지 않겠습니다. 어둠 속은 죽지. 와 양아치인가? 내가 그랬지? 칼렉 소환술이라고. 읽어놓고 이번 연봉 협상 동결입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회사 사정이 그렇다 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종신형? 돌숨결이 이쁜데? 치고 어떻게 잡아야 되지? 돌군단 저의 2022년 돈에도 이걸로 동결입니다. 헐! 대추아! 싫어! 자크들이! 재료를 잘 보고 넣었어야죠. 덤벼보시든가! 레이터! 재료를 잘 보고 넣었어야죠.
좋아. 덤벼라, 이 떨떠름한 떨거지야. 떨떠름하겠구만. 아이고. 아니? 돌숨결이 돌숨결을 낳고 그 돌숨결이 또 돌숨결을 낳는다면 우리는 돌숨결로 대동단결. 데나트리우스. 자, 쪼개기 미쳤죠 이 카드? 이런 카드입니다 여러분. 응, 안 태운데. 사실 이래서 쪼개기 하나 남겨놔야 되는데 너무 신냈어요. 하지만 뭐 그 맛이죠. 자, 불덩이 자결. 어, 마법 차단. 너무 마법 차단이죠 이건. 마차였으면 답도 없죠. 필드를 잡은 상태에서 마법 차단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짜잔, 마법 차단이었습니다. 아니 이 새끼가? 오, 미친 영혼 고을 썼는데. 개꿀. 아, 종세야 집중해. 너 오늘 지금 12승 할 때기야. 좋죠? 굉장히 굉장하죠? 대단히 대단하고요. 다 바꿔, 다 바꿔, 다 바꿔. 아니. 아, 나 이런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여기 떠 있잖아. 그림자가 여기 있는 거. 그럼 빛이 여기서 쬐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태양이 이쪽에 있어. 그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지금 이 하스톤의 시간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 오전 한 10시 정도? 여러분 이렇게. 미행당한 건 아니겠죠? 여기서 이렇게 샥샥샥. 그죠? 굉장하죠? 밖에서 게임하냐고? 여기 대포도 있잖아. 야외지. 아, 진짜 섭섭하네. 아, 참. 아, 너무 억까야. 아니. 첫 선패 이렇게 잡힌 건 좋지만 16... 아 이게 뭐야. 아니 여기서 전력가만이라도 나왔으면 얼마나 이뻐. 설마 다음 턴에도 이거 5코 이상 나오면 이거 게임 아님? 여기서 이의제기 한 다음에 이거 넣는데 뿅 사라지게 하면 진짜 이거 게임 아니. 난 몰라. 난 다음 주에 죄악실주만 낼 거야. 개짓거리 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빛이 오른쪽에 있는 거면 카드 반대쪽 면이 길쭉하게 늘어나야 하는데 똑같음으로 근황 버그 있는.
오 미친. 아닌데? 위에서 정면으로 내려치는 건데? 저게 맞는데?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있나 보지, 불빛이. 뭘까? 연구를 박아버리네? 이런 비극이! 얼른 글로 남겨야지. 굳이 지금 쓸 필요 없죠? 이거 쓰고 영능 쓰는 이거 내고 다음 턴 요거 중에 같이 쓰면 되거든? 던 먼저 던지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얘는 진짜 잘... 진짜 닮았다. 이거 만든 사람이 어? 아 비밀 하나 없애는 건데 이거? 아닌데 방원이 대상의 크기와 동일한 경우에만 그림자 크기가 동일한데 아닌데 대상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엔 그림자가 두 개씩 더 생겨야 하는데 그립제용 받아 적어야 해. 다음 턴에 양조사로 갖고 와서 다시 비밀 조져버리기. 상대 아이지는 마법 반주. 한잔하지, 친. 짜잔. 아이쿠 앙심이었어? 아 근데 이걸로 깔 걸. 이 정도면 그냥 까도 됐는데. 그냥 명치 한 번. 근데 또 화염수 부릴 수 있으니까 그지? 또 안 됐어. 말이 안 됐어. 지금이야 결과론이지만 뭔지 또 모르니까. 주방장에게 잘 먹었다고 전해줘. 아 왜 명치에 염두를 치냐? 불안하게 이거 왜 이러냐? 아마추어도 아니고 누가 게임 그렇게 해. 아, 우린 검은 사원을 다 쌓을 것이다. 전을 받아. 와! 별거 없네. 체력 산 줄 알았어. 놀랍군요. 세계 운명 위기 탈출. 이거 칼렉 쪼기가 최악이거든? 그것만 아닌데. 명치로 온다고? 연구야? 연구를 손에 세 장 들고 있었다고? 쪼개기? 괜찮아. 이거 눈보라로. 굳이 얼려둘 필요 없죠? 우리도 연고 쳐놓는 건 좋은데 그거는 상대가 도발 같은 거 세우면 아예 적으니까 다음 턴에 도발 세우면 연구로 뚫고 영능 엿다 치면 체력 1 남거든? 뭐 그런 거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여차하면 죄악질주마에 연구 박아서 저런 것도 있고. 연구를
받고 때리고 얼려놓고 달리면 어때? 아니면 치고 치고 여기다 역능 8, 14. 이걸 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쩌죠? 어떻게 한다? 연구를 아끼면 얘를 뚫을 수가 없어요. 덤벼보시든가! 딸이 별로 없어. 아까 실수를 안 했더라면 결과로 쪼개기가 있나요? 실수는 실력이라고? 실수만 안 하려고 하다가 설마 혈통? 홀리 참나. 근데 오히려 다행일 수도. 불작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는 손에 불작 들고 있는데 아니 이게 말이 돼? 이럴 수도. 와 또악 또주마. 자 자 유성각도 보고요. 자 불기둥 있나요? 승리의 세레모니 해도 될까요? 매직 반주님? 저런 출면 수시. 아 근데 이거는 상대가 실수한 거 아니야? 이거를 여기 질주마에 쓰고 질주마에 역능 쓰면 이 질주마가 질주마를 잡아주고 이 질주마가 여기 만약에 2분의 1로 호랑이를 잡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접어준 거지. 한수 바둑에서 젖바둑 주듯이 한수 접어준 거지. 강조도만 들고 가자. 한가워요? 형도 접어버리고 싶어요. 야 덤벼. 너 이 새끼 어디 살아? 덤벼.
어우, 전투거?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던져놓는 판단? 템포 뺏겨. 성소. 제목. 오, 주인. 주인 나무랭. 사실 지금은 얼리는 건 너무 아까운데 2짜리 하나도 소환하고 싶었어. 퇴! 제몽을. 이거를 엿다 쳐서 여기만 안 들어가면 되거든? 그러면 영능 쓰고 여기 쳐서 둘 중 하나 죽으면 여... 아씨 까마귀 쓰자. 마라가 부족해요. 이거 주입돼서 들어오면 이거는 2코, 0코 되지 않나요? 그죠? 이거 쓴 다음에 이거 주입돼서 한번 연필 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그럴 거면 나부리? 왜냐면 왜 나부리가 좋냐면 아까 금마는 만에 하나 3분의 1로 상대가 가져가면 좀 섭섭하니까. 유성각 안 보냐? 아, 이 카드도 진짜 좋은 카드인데. 너희 도움 따위 필요 없다. 오, 건달.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너무 씨. 우린 검은 사원을 다 쌀 것이다. 랜덤을 골랐어? 어떻게 알아? 몇 번째 골랐는지? 다 좀 구대기였나? 악사는 주문이 별로 좋은 게 없긴 해. 나는 범죄를 눈감아주지 않는다. 아니, 나는 이미 다섯 장인데. 오케이, 지만이 늦봤어. 양아치 같은 놈. 개치삼. 덤벼보시든가. 이러면 광역 사딜이 나와도 얼어있는 애도 죽기 때문에 그렇게 안 아까워. 아, 나 물 이거 다 마셨더니 입학 끝나고 또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보땅. 여기다가 유성 박아버릴까요?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요. 굉장히 좋은데? 이러면 끝났네요? 주입 있는 거 모르나? 이거를 일본에 건 어리석은 중생들이 있진 않겠지? 아무리 71점 되기지만 나 철면심인데? 자 화장실 다녀올게요. 화장실 다녀와도 실력 안 떨어져. 물도 그렇게 많이 안 마시는 것 같다고? 제가 오늘 방송 켜서 마신 게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방송 켜서 요거 한 통 다 마셨고요. 커피 하나 다 먹었고요. 이거 물 하나 다 먹었어요. 한 1500ml? 많이 먹었죠. 네. 홀짝홀짝 잘도 먹었죠. 아 커피가 그런 게 있어? 아 맞아. 그리고 이 물도 탄산수였어. 사제. 화장실 갔다 손 씻었냐고? 그럼 아직도 여기 물기가 있는 걸? 힘을 주소서. 후회하게 해드리죠. 이것만 들고 갑시다. 그거 물이 아니라고? 아유. 반가워. 그대에게 축복을. 오 축복.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봐. 뭘 가져갔을까? 설문은 이쪽이야. 롭스턴. 오! 나쁘지 않은데? 장신구의 잠깐만. 아. 아 지금 템포가 지금 이거 템포인데 이거 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때리고 근데 역능하면 템포를 뺏기긴 하거든. 이거 입고 얼려놓고 명치 치면 진짜 기분 좋긴 한데. 절정 있어요. 절정 사제 중에. 근데 여기다 쓰면 얘가 못 때리니까. 아니야. 하신이한테 써야 돼. 멍청아. 남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눈만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미제사건 카드가 좋긴 하다. 되게 좋은 카드를 가져갔네요. 어? 멀로큘라는 좋은데 그 다음에 못 썼어? 그러면은 이거를 0코로 낸 의미가 없잖아. 정말 멋져. 감사합니다. 와 어랑기 씨. 와 개명작.
뭘 가져왔을까? 명치치고 쪼갭시다. 오 미친. 얼리고 태고를 써? 아니면 그냥 까마귀를 써? 어? 심리전. 심리전. 정말 즐거운 연회야. 새끼가? 아니 이거 뿅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 속네. 단란한을 위해. 단란한을 위해. 오코 쪼개기 좋죠? 야 이거 뭐냐? 아제라이트 종룡? 이게 뭐야? 아만다 티움 같은 거야? 반갑습니다 인간. 와호! 우와! 오리온? 잠깐만. 비밀 있냐고? 여기 있잖아. 비밀이 여기 있잖아. 자, 주문 쓰면은 바로 그냥 다른 마법사 빔신하고 이 일을 얻습니다. 게다가 얘는 주문 공격력이 이제 5가 될 예정, 아, 4가 될 예정. 다른 마법사 빔을 시전하잖아. 다른 마법사 비밀을 시전하고. 못 쓰죠. 절대 못 쓰죠. 어, 이거 쓰고 싶은데. 별을 따라가십시오. 정말 즐거운 여행이 끝났어. 아! 아, 5분의 1이었는데, 씨. 이 소동을 끝내주지. 미친 섹시 쩔수영 안녕하십니까? 요즘 너무 힘드네요. 하지만 쩔수영 얼굴만 보면 행복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일은 곧 지나갑니다. 화이팅! 괜찮아요. 다들 뭐 힘들 때가 있고 그런 거지요? 자, 좋습니다. 좋은 수 아니죠? 저는 종수죠? 끝났군요. 예, 5연승! 화장실이 갔다 와서 게임을 못한다는 건 낭설. 게스레이딩. 토일렛 라이딩이죠. 절명만 들고 가.
형도 한 장 바꿨고 난 세 장 바꿨고 샥샥 좋았어. 나쁘잖아. 이제 슬슬 지셔도 됩니다. 지겠냐? 출구는 이쪽이야. 아니. 아, 진짜 미친놈이가 이게 뭐야? 아니. 글쎄요. 아,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 어떻게 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걸 얼고도 얘가 필 버프야 벌써 3-3 버프 최소 4-4 버프야. 와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이거 썼는데 명, 여기다가 왕충을 써놨어 미친놈이. 와 아 진짜 와중에 또 그걸 안 잡는단다. 아니 무슨 핀리 누르고 튀경이 사 흑마요 때리나 씨. 한잔하지 친. 설문은 이쪽이야. 오야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김종수. 근데 이게 더 좋아. 얘는 지금 4-4 버프를 줬어, 지 명치에. 아, 지 되게. 하지만 따라올 수 있어. 여기서? 뭔데, 비밀 뭔데, 비밀. 아, 숭빈. 뭐야, 왜 안 바뀌어? 버그인가? 바뀌었어? 아, 왠지 화염수물 같지 않아요? 아 뭘까? 아 근데 왠지 화염수물을 고르진 않았을 것 같고 마차나 그거 같은데 뿅 사라지는 거? 도전을 받아 다른 길이다. 치고 역능? 아, 이거 깨야 될 것 같은데. 막다른 길이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난 우리의 군주님을 섬긴다. 주방장에게 잘 먹었다고 전해줘. 이 정도면 잘 뺐다. 집을. 넌까지 데려가지마.
왜 쓰고 안 했냐면 명치로 들어오고 나면 요것도 각을 살까 보려고 그랬어. 하나 더 있다 그래라. 이게 뭐야? 아 이게 뭔데? 다음 턴에 요거 요거 할 수 있지만 일단은 필드를 잡자. 교환해야죠. 고땅. 왼손. 지능으로 나쁘지 않은데? 쟤는 근데 영능으로 중심격이 나와버렸나? 정말 즐거운 연애 끝났어. 와 이거 여기다 교환하고 찢을 걸 그랬나? 오 오사가 나왔네요. 쪼개야 되나? 쪼개면 영능을 넣다 쓰면 3, 5, 8, 9 영능 바뀌었잖아. 5, 8 불작 쪼라서 이거 내는 거 너무 쫄탱이 아니야? 근데 이거 내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급하게 쪼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힐카드가 없어서 치고 돌군단 치고 죽죠. 쪼개야겠네. 돌근단 빼고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거 치고 이거 두 개 쓰고 목소리 더 크게 내세요. 자 일단 죽진 않았죠? 뭐 어쩔 수 없죠? 오케이!
어디서 밀렸지 템포가? 그 보랏빛 땅벌레에서 그냥 밀려버렸네. 1턴에서 밀렸다고? 아 맞아. 아 야 영추출차 나왔구나. 미친 영추출차 퇴이. 아 사기당한 판이었네 이 판. 아 난 아 괜히 고민하고 있었네. 아 퇴이 더러운 게. 내 정령들은 무섭다네. 후회하게 해드리죠. 다 바꿉시다. 아 굉장히 별론데. 오케이 변두. 어? 기쁨과 거룩함을 이거 보고 가세. 돼지고기 두루치기 생각난 사람. 나밖에 없음? 변화하는 두루마리 돼지고기 두루치기 그죠? 생각났죠? 솔직히 그런 사람 한 명은 있을 것 같은데. 제서 제로. 창피한 일이 아니야.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자신있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켜줄게요. 아니 먹고 싶다고가 아니라 생각이 날 수 있잖아. 돼지고기 두루치기 자연스럽잖아. 기능 좋은데? 아니면 그냥 젠먹을 괴물도 좋아. 다음 턴에 정말 멋져 해도 되니까. 왠지 다음 턴에 수령독이 넣고 나올 것 같은데. 와 불기둥 지금 아니야. 자 이러면 필드가 괜찮은데? 화산 같은 거? 근데 치고치고 화산하면 과부하 걸리고 내가 던 내는 순간 오 미친 카드. 근데 이렇게 할 거면 이거 두 개 치고 하지 게 낫지 않았나? 이거 다 정리해야 되는 게 연애 끝났어. 느낌 보니까 얘 지금 진화각 준비하고 있다. 화염의 힘으로. 자. 미행당한 건 아니겠죠? 굉장한 이득견. 여기서 쪼갱이 나오면 게임 터짐. 어 혼소차? 하지만 돌주먹? 아 돌주먹 얘기했네. 하지마 직박형 아니야. 다 배날 거야. 님들 선 넘지 마셈. 영태형도 아니야. 그만해.
어? 잠깐만 콘소차 또 있다고? 아 콘스타인데 오케이 자 주인만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을 나왔다 창조술사의 부름 줄여서 창구 룬터? 누들 정도네. 모두 함성을 질러라. 하나 더 쪼개? 한번 아껴? 하나 정도는 아껴도 될 것 같긴 한데 룬탁을 굳이 쪼갤 필요가 있나? 난 없다고 봐. 룬탁을 왜 쪼개? 그죠? 룬탁은 개 좋은 카드인데. 근데 문제는. 돌숨결이 버프를 받으면 얘가 자살이 안 돼서 안 좋을 수도 있음. 왠지 여기서 그 샘 나올 것 같은데 샘? 아 불정. 오 이건 써야지. 와 불기둥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이쁜 불기둥이 있을 수 있나요? 와, 이게 뭐죠? 알루스 넬레달. 알루스 넬레달. 변화하는 두루치기, 아니, 변화하는 두루마리 좋다니까. 빙덧? 아 이거 냈다가 빙덧이면 조지죠? 그죠? 이건 아니야. 쪼개? 침투요원? 침투요원 왜냐면 빙덧일 수 있으니까. 은신 형제 명치 쳐볼게요. 이득 교환 쪼개기가 지금 자 설상의 시작이다. 빙더 야 이거 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이? 큰일 날 뻔했다 그냥. 이 소동을 끝내주지. 아니야 지금 돌숨결을 내고 쪼갤 필요가 없는 게 돌숨결은 상대 큰 거 나오면 쓰면 되고 쓸걸 그랬나? 저런 징그러운 지하벌레 줄여서 징지벌이에요. 징글징글. 저거 원래 5호였는데. 도적이 너무 사기급으로 쳐가지고 이거 사라짐. 내가 저거 내가 공개했나? 저 카드 제가 공개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맞나? 내가 했나? 나는 진대벌레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냥꾼 4, 6짜리 했고 나 한 3, 4개 했는데? 저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공개한 건 사냥꾼 4, 6짜리 과부 뭐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용이 있을 때 오사 속공이랑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그 엘레나 황천날개 엘레나 전설 카드도 공개했고 몇 개 더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나 비늘벌레 그래. 그리고 그 뭐야 그것도 있는데 그 전사 저거 전사 전설 이번에
애시모, 그래 여군주 애시모 그것도 있고. 그리고 뭐 서빙한 것도 몇 개 있고. 내가 하스스톤이랑 많은 걸 많이 했네. 제이나, 그 상대는 여군주 바시. 오, 바시? 아드샤라 여왕님께 승리를. 랜덤인가요? 아니면 하스 잘하면 급으로 카드 공개주나요? 뭐 랜덤이라고는 하지만 뭐 제가 잘하니까 그런 걸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너무 무겁나? 들고 갈 걸 그랬나? 젠 먹을 정도는 들고 왔어도. 아 이게 손에 빨리 잡히면 굉장히 안 좋은데. 코 그만 드세요. 그럼 뭐 먹을 걸 주던가. 아 춥다. 아 템포를 내야겠다. 음식 식잖아. 음식 식잖아. 어둠 속은 축소. 아 이게 템포는 이건데 요새 비밀 발견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 그래도 내는 게 맞겠죠? 이것도 뭘까? 이것도 뭘까? 주술사가 법사 비밀을 쓴다고. 방화사는? 주공 강화. 아 복조기 너무 아깝다. 이거 두 개 쓰려고 했는데 복조기가 양조단체 잡힌 게 너무 아깝다. 다음 턴에 오른쪽에서 쪼개기다 하면 굉장히 유리해지죠. 에헤이. 두 개만 해도 나쁘진 않거든? 켈트붐. 글쎄요. 꼬리 전사? 7, 8. 그냥 8턴에 6, 8로 던져도 내가 지금 소패가 적 넉넉지 않아서. 왜 그러는 거냐고? 더러운 오크가 검은 사원을 사수한다는 게 웃겨서요. 아 이거 봐 비밀 있다니까. 요새 이거 다 쓴다니까. 너는 넉넉히 준비. 징벌이네요. 출구는 이쪽이야. 쳐보자고? 이거를 왜 치죠? 치면 이제 죽는데요?
성난 먹구름으로 라이를 갈 것 같아요. 게임이냐 이게? 돌았나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어쩌죠? 어떻게 한다? 오우씨 못한 게 없네. 먹다 죽어도 모를 맛이야. 징벌이죠? 와, 꼬리로 이걸로 어떻게 징벌을 빼요? 피해 받으면 복사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뭐. 아이씨 진짜 얼탱이가 없네. 아니 먹구름 정령에서 라이라를 가져가더니 거기서 불안정한 진화를 뽑아가지고 신나게 주문 들어오더니 진화로 저거를. 아니 개짓거리도 좀 적당히 해야지. 참나. 아이 참나. 괜찮아. 지금부터 6연승하면 되죠. 사냥꾼. 그 상대는 괜찮아. 뭔가 값진 건 갖고 있겠지. 성소만 들고 갑시다. 오 나쁘잖아. 반가워요. 요걸 좀 이쁘게 쓰고 싶은데 아까 이거를. 아 근데 이거랑은 상관없었어. 그지? 아 근데 이거 징벌이 아 이거를 상관이 없었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녀석이 연애 간식을 먹고 이거 잘 안 나온다며. 잘 안 나온다며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와?
아니 나올 줄 알았으면 나도 사냥 끝냈죠. 오케이 1대 리드. 이거를 던지고 싶었거든 템포로. 근데 분명히 비밀이 있어. 아 근데 그래도 던지는 게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거 던져.. 아 템포가.. 씨. 이럴 거면 전투에 던지는 게 맞기도 한데. 이건 또 뭘까? 던지려면 아까 던지고 이번 턴에 이거에 영능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아까 썼으면 여기에 징표 사격 맞았겠네? 한번 꼬우기에 주요했네? 잠전? 우리 동네에 잠전 초등학교 있어. 있었다고 얘기 의사 전달 정도 할 수 있잖아. 아니. 이건 죽음, 저건 한 꼬질. 이 소동을 끝내주지. 달리는 게 맞아요. 따윤이가 누구 닮았다고 기억? 이거 던이잖아, 던. 이거? 모르겠네. 얘는 약간 그거 같은데? 진격의 거인? 아 버섯? 이건 만드라고사 만드라고나? 만다라이크? 그거 있잖아 뽑으면 비명 지르면 죽는 거 그거 뭐지? 만드라고라 그래. 그런 거 나 어렸을 때 그거 진짜 있는 줄 알았어. 그 만드라고사인가 그거 진짜로 있는 버섯인 줄 알았어. 그래서 버섯 뽑을 때 소리 지르면 그거 들으면 죽는 줄 알았어. 아 맨드레이크. 이 녀석이 아니 먹고 있었어요. 잘 나오는데? 설문은 입적이야. 오 서순 완벽. 형 시비스 할 때까지 켜나갈 거야? 아니야? 나 지금 치킨 시켜도 돼? 아니요. 시키는 건 네 마음이지만 켜나갈 할 건 아니란다. 내가 너의 치킨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단다. 하나 적어야 해. 요거 가져올까? 굳이? 근데 이거 어차피 쓸 데도 없긴 한데 아끼자. 왜냐면 나중에 뭐 까마귀도 있고. 굳이? 굳이?
비밀. 발견한 게 아니라 원래 대기에서 뽑은 비밀이야. 그럼 빙이나 뭐 뱀 뭐지? 흐린 기억 속의 그대 현진영구 지금 아 서순 씨 생각도 못하네. 하나 적어야 해. 오 잠깐만 킬각이었네? 킬치야. 시간이 별로 없어요. 8, 10, 13. 어, 근데 이거 쳐주면? 이러면 끝났는데? 어 힐! 폭도샷? 어 잠깐만 이러면 킬각이 최선은 아니야. 킬각이 최선. 아 운바가 아니라 어차피 끝났어. 이거 6딜이야. 아니 폭도시면 주입인데 생각해봐요. 상대가 명치로 2를 안 쳤으면 버섯 써가지고 체력이 8이었다고 아니 9였다고 그러면은 딜이 모자랐다고. 유노? 근데 상대가 파파파파에 정리당할까봐 그걸 찍은거야. 근데 그거 정리 안했어도 어차피 주입됐으면 뭐 아 2번만 지금 심신미역 상태야? 오케이 말려버려. 안개 낀 조명이 현진영고 진영고 오케이 잡혔다. 아까도 7승 2패였던 것 같은데? 법사. 그 상대는 제이라. 후회하게 해드리죠. 과연 그럴 수 있겠어요? 미션 수급 안 하냐고요? 할 게 없는데? 주술사로 10승 이사. 얘는 마술사고요. 사자 직업한 직업으로 4승도 못하기. 7승을 해버렸고요. 79점 이상 성기사 등 만들기 마법사고요. 사적 카드 5장 이상 넣고 10승하기 없고요. 할 수 하시는 게 없네요. 아니 그 아니 미션이요. 아니 좀 내가 좀 도전할 수 있는 의욕이 좀 너무 내가 못하기만을 바라는 약간 이런 내가 이룰 수 없는 그런 미션이라. 이건 조금 아 나한테 또 이런 심리적 걸면 나 못 참는데. 나 철록 홈즈 상대의 심리를 모두 분석했다.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어. 누구나 동결을 잡고 싶어하지. 하지만 그는 주문 공격력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별불꽃이나 서리강선을 뽑았을 것.
나라면 별볼 것.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출구는 이쪽이야. 없던. 야, 키린토 삼원술사에다가 별불꽃? 아니면 나불대는 책? 아니 사로잡힌 감시자? 다 좋은데? 어쩌죠? 어떻게 하냐? 책으로 한번 가자. 나는 독서왕. 사실 지금 필드가 애매하기 때문에 키린토 삼원술사를 써야 되는데 그거 쓰면 이거랑 6코스트에 쓸 수 있거든? 그때까지 너무 늦고. 근데 6코스트에 나가는 것도 괜찮아. 그것도 한번 생각해봤고요. 아니면은 여기다 걸리고 쓴다? 이러면은 이게 너무 잘 먹히죠? 잘 먹었어. 이거 복조기 잡으려면 영능까지 쓱가줘야 돼. 굉장히 손해죠. 복조기가 그렇게 쉽게 잡힐 것 같아? 굉장히 꼬여버렸죠, 상대는? 괭꼬. 자, 독성 때문에 못 나오죠? 껌매기. 다음 턴에 오른쪽에서 쪼개기라도 나온다면? 여기서? 미친. 복조기 지키기? 자, 오른, 만약에 혈통을 쓴다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죽겠죠? 그래서 지금 아쉽다고 한 개도 안 아쉬운데? 혈통이 있는 점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 깜짝이야. 아이씨. 어, 비슷했잖아. 어, 놀랐잖아. 굉장히 굉장했다.
쪽에 넣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몇 딜이야 이게. 범인은 흔적을 남겼군. 쓰시. 아, 맛있다 3배? 저 죄송한데 12승을 할 예정인걸요? 아니 뭐 3번만 분들 약간 흥분하신 건 알겠는데 아직 김치국 니은? 아... 전 12승을 할 예정인걸요? 안개 낀 조명은 여 후회하게 해드리죠. 주술사? 트럭님 입장해달라고? 트럭 지금 유럽 가 있어. 유로 트럭 운행 중이야. 이번 주는 유로트럭 운행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좀 바빠요. 아, 왜 눈을 째요. 이번 주는 한 주 쉬어가죠. 주말에 토요일날 대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도 일찍 자야 되고 월요일날 또 오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도 힘들어. 그래서 다음 주에 가죠. 다음 주에 그 화물 노조 회동이 있어요 주말에. 그래가지고 화물 노조 위원장님이랑 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트럭 쉬어갑니다. 왜 안 하지? 뭐죠? 왜 안 하죠? 음식 식잖아. 음식 식잖아. 야구장 가면 볼 수 있냐고? 야구장은 안 갈 예정? 이것 쪽에서 영추철자 두 개 뽑자고? 왜 마법사 솔라리안 프라임을 뽑으려고 그러지 왜? 참나. 그거 뽑으면 이것도 막 되고. 말이 없네. 뭐죠? 이 정도면 일부러인데? 방풀이라 내피범도 넣는다고? 가영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더 합리적인 듯? 아, 뭘 안 넣냐?
개선 넘네. 심리전? 아니야. 이게 더 좋아. 와, 07이 됐대. 미쳤나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필요해. 나도 필요해. 요 봐,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 쓰면 명치 절대 안 치죠. 이제 사건. 명치를 시원하게 쳐버리네요. 이게 뭐지? 갑자기 든 생각인데 화물로조 돈 못 번다고 시위할 시간에 운행을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지 않음? 맨날 시위하느라 운행을 안 하니까 돈을 못 벌지.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에, 뭐 본인들의 어떤 그걸 이득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정말 뭔지 뭐 내부 사정이 있겠죠. 그렇게 겉모습만. 어이 뭐야, 또 칠이야. 쪼개 쪼개 쪼개. 다음 턴에 이거 쪼개고 싶은데, 그죠? 심리전. 상대 성격상 명치를 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의 심리를 모두 파악했다. 수수께끼 끼는 모두 풀렸어! 12, 14, 1딜? 단일딜? 이거를 잡을까? 쪼갤 거거든. 좀 이딜이란 말이야? 충격에 대비하세요. 안전하이. 여기서 연구 나오면 끝나거든. 이러면 GG. 무슨? 자, 71점 대기지만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바로 운영. 어, 깜짝이야. 아니, 나 여기 마우스가 있었잖아. 허옇길래 이거 컴퓨터 화면 깨진 줄 알고 침이 튀었나?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 어, 저거 뭐지? 침 튀었나? 화면이 깨졌나? 근데 알고 보니까 마우스였어. 오, 깜짝 놀랐네요. 오씨. 오씨. 맞춤 간 거 뭐냐고? 모르겠어. 안 눌러진. 제이나. 준사? 그 상대
후회하게 해드리죠. 아, 왠지 또 령 추출자 또 냄새 난다. 어, 복조기루. 안녕하신가. 반가워요. 안녕하신가. 오케이, 미루합니다. 설문은 이쪽이야. 잘해, 롭던. 오, 나쁘지 않아. 령 추출자보단 못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복적스. 요호! 간식을 찾아 출항! 잘했네. 일단 이건 무조건 아니야. 왜냐면 내가 영능이 있으니까 내가 훨씬 좋은 거기야.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누가 봐도 피오를 고를 것 같지만 템포상 이글거리는 전쟁 도끼가 난 맞을 것 같거든? 글쎄. 고마워요. 어차피 이글거린 전쟁 도끼 죽으니까. 내가 비밀이 있나요? 없죠. 내가 비밀을 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죠. 캐릭터 좀 무겁긴 한데. 이거 고르고 미제 사건 쓰고 하면 그래도 팔코어스 68에 두 개 나오는 것만으로 나쁘지 않고 여기서도 두 개 나오거든? 최대 네 개까지 나오거든? 치고 치고 영능 요거 좋다. 맞다른 길이다. 주광장에게 잘 먹었다고 말해. 좋죠. 오, 새끼 곰뽀뿔.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곰뽀뿔. 자, 이제 쪼개기가 나온대. 내가 필드를 잡았으니까. 운고로 때 재밌었어, 확장팩. 그니까 약간 혼자 벽댕 말고 운고로는 필드 싸움도 되고 꽤 재밌었어. 오, 새끼 다음에 성난 공포뿔. 가재짠도 재밌었지. 어디서부터 약간 좀 이상해졌냐면 발견이란 키워드가 나오면서 좀 이상해졌어. 그니까 발견이란 키워드가 나쁘진 않아. 굉장히 괜찮은 키워드인데 무작위에서 발견으로 바뀌면서 그 밸류가 너무 높아졌어.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약간 너무 오버밸런스가 많이 나와서 전설이 전설 같지 않고 발견이 필수가 돼버린 거야. 운고르 때도 발견이 있었다고? 어쨌든 운고르는 적응. 그러니까 발견이란 키워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게 너무 오버밸런스가 됐다랄까? 내 생각은 그래요. 준비됐어요.
근데 사실 뭐 딱히 뭐 때문에 망했, 그러니까 약간 좀 밸런스가 붕괴했다 이러기보다는 이제 하스가 굉장히 오래됐잖아.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한 뭐 한 8년 이렇게 됐잖아. 8년 가까이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카드가 계속 나오면서 앞에 나온 카드보다는 뒤에 나온 카드가 좋아야 사람들이 팩을 구매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씩 파워가 강해지면서 카드들이 강해지면서 이제는 처음에 나왔던 카드랑 마지막에 나온 카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카드 자체가 이제 파워가 팀이 달라진 거지. 나약한 놈들을 짓밟아라. 그런 거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야. 게임이 오래되면 나오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야. 좀 빡치는데요? 이거를 해서 켈투를 좀 쓰고 싶긴 한데. 어쩌죠? 어떻게 한다? 이건 또 뭘까? 그건 또 뭐게? 상대는 구승존에 있는 전사야. 어떤 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시작됐네. 아, 이게 명치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야, 잠깐만. 불기둥? 어, 미제 사건. 야, 이거 명치로 들어오면 안 된다. 큰일 났다. 다음 턴 여기서 불기둥? 나약한 놈들. 오, 잠깐만요. 이게 뭐야? 아니, 완전 내가 이기고 있는 판에서 이거 하나 나오니까 게임이 뒤집어졌네. 눈보라? 이득 교환을 하려면 하나로 잡아야 되는데 10등이 너무 아깝죠? 어쩌죠? 어떻게 한다? 냉도를 쓰게 되면 남은 코스트가 너무 적거든? 알리바이를 쓰고. 아, 근데 답이 없어. 알리바이는 쓰고 나서 답, 그 다음이 없어. 이게 지금 나갈 턴을 못 찾았거든? 딸이 별로 없어요.
문을 엿다 쳐놨어야 되나? 그래야 이걸로 교환했어야 되나? 아씨 플레이가 너무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연구가 나오면 3, 4, 10 1딜 부족하긴 한데 돌숨결? 자 그러면 근데 킬각이 어차피 안 나오긴 하거든 이거를 지금 다음 턴에 이거를 써서 하나 정리하고 얼릴 거면 이거를 아끼는 게 맞거든? 하수인 하나 얼리면 의미 있지. 얘가 하나 잡고 얘가 하나 얼리면 많이 불리하긴 하죠. 손길도 없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화염구가 나와도 킬각이 안 되고 돌숨결 장군 한 장이거든. 여기서 돌숨결이 나와도 얼려놓으면 좀 비빌만해. 찍어놓기. 창조술사. 자, 여기서 돌숨결 뽑으면 된다. 정말 즐거운 연애 끝났어. 어차피 이거 치고 찍으면 죽죠. 그럼 이걸 쪽에서 이걸 맞추면 어때? 글쎄요. 아, 5분의 1. 근데 이거를 쪽에서 여기서 도발 두 개가 나오는 걸 바라느니 여길 쪽에서 쪼는 게 맞지 않나? 현실적으로다가? 궤도는 안 나오지, 6호인데. 진짜 주입도끼 한 방에 진짜 아 와 이거 내가 필드 굉장히 앞서는데 이거 하나 나오고 주입 땡기기 시작하니까 이거 이기질 못하네. 아쉽습니다. 하지만 상대 템포가 좀 괜찮았다는 거. 아 켈트 타이밍이 한 번만 나왔으면 이겼을 텐데 그죠. 아 이것도 아쉽다. 켈트 타이밍 한 번만 나왔으면 켈투 그 찌끄레기 4장까지 뽑을 수 있었거든? 아이 참 미안합니다. 제가 12승을 하려고 했는데 3승까지밖에 못했네요. 하지만 골드를 많이 준다면 아. 이거 골드로 바꿔. 50골드로 바. 아니 하지만 150골드 한 번 더 할 수 있어. 오히려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아쉽게 12승은 못했지만 9승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꼭 12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새벽 2시 반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온 투기장인데 전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법사가 구리네요.